머리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 만들어 볼 브라우스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면서 어떤 옷에다가도 코디가 굉장히 편해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드는 것도 쉬워서 오늘 영상은 만드는 영상은 자막녀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막녀의 실력은 한 직선박기를 뛰어넘은 종두 실력이에요. 미싱은 직선을 굉장히 잘 박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단은 살짝 광이 있어요. 살짝 광이 이렇게 살짝 있고 비침은 약간 있어요. 그런데 입었을 때만 이렇게 너무 비치고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얇진 않아요. 지금 가을에 입기에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원단 자체는 몸에 달라붙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늘하늘해요. 원단은 하늘하늘한데 두께감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얇아가지고 시폰처럼 이런 하늘함은 아니에요. 무게감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광도 조금 있어서 약간 은은하게 고급스러워요. 살짝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초보자가 만들어 놔도 이거 샀어요?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정도로 원단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만들기도 쉬운 오늘 레글런 블라우스. 패턴은 어렵냐고요? 패턴도 물론 립바가 가르쳐 드리니까 쉽겠죠. 패턴 뜨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패턴 뜰 때 이 부분을 레글런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보세요. 자, 그럼 한번 패턴 떠볼게요.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 자, 이 블라우스 이 기장은 딱 이렇게 골반 정도 걸리게끔 한 24인치 정도 놔볼게요. 24인치 체크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기장을 24인치로 놓으신 다음에 오늘도 기본 원형은 66 원형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뒷판을 딱 가지고 오셔서 뒷목점에 딱 맞춰주시고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오늘은 품은 그렇게 넉넉한 품은 아니에요. 소매가 넉넉하고 품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한 1인치 정도 품을 나갈 거예요. 자, 품은 1인치 정도 이렇게 나가 볼게요. 허리 자, 품은 1인치 정도 나가면 나간 거의 반이라고 했는데 이 디자인은 소매통이 넓어지면서 진동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얼마나? 4인치 정도 내릴 거예요. 원형에서 4인치 정도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자 여기는 볼시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크게 한 건 없으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있는데 천천히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뜨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딱 뜰 건데 직선으로 딱 그려주세요. 직선으로 딱 그려주시고 자 어깨가 여기였어요. 직선으로 쭉 긋고 4인치를 1인치 나가고 4인치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암홀자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 안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만 그려놔 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셨으면 자 여기 어깨 점수부터 진동을 4인치를 내려서 여기에서 4인치를 내릴게요. 4인치를 딱 내린 데서 직각으로 여기를 딱 직각으로 4인치 내린 데를 딱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 직각으로 딱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암홀이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 4인치 정도 여기서부터 4인치 정도 올라간 데가 여기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4인치 되는데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자 4인치 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랑 크로스 되게끔 얘랑 이렇게 선하는 곡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4인치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여기 요 선이 오던 데랑 만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 얼마큼? 4인치만큼 요기 자 요길이와 요길이를 같이 놓은 거예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요 부분이 어려우니까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어깨선 연장하는 대로 쭉 그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인치 나가고 4인치 내렸어요. 아,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죠. 그리고 암홀자로 요렇게 싹 그렸어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부터 어깨부터 4인치를 내린 다음에 직각 맞춰 선을 쭉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4인치까지 곡되는 데를 표시를 했고 4인치서부터 그대로 요 선과 만나는 데가 4인치를 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어깨에서부터 쭉 그려주신 선까지 얼마? 14인치 정도만 나갈게요. 그러면 7부 정도, 6부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인치래요. 자, 이렇게 또 직각을 맞춰서 선을 하나 딱 그려주세요. 직각을 맞춰서 선을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는 통을 12인치 정도를 딱 놔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12인치까지 딱 놓을게요. 여기는 12인치. 자, 조금 어려워지나요? 다시 한번, 좀 어려우면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크게 많은 건 없는데, 여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14인치까지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12인치 간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이 연결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목 한번 볼게요. 목은 우리가 바로 지퍼 없이 입어야 되니까, 한 옆에 부분으로 1과 2분의 1 정도 팔게요. 옆에를 1과 2분의 1을 팠어요. 자, 밑으로는 1인치 정도 내려볼게요. 밑으로는 1인치 정도 내릴게요. 밑으로 1인치 정도 내렸어요. 그리고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얘는 없어요. 자, 요게 지금 앞 뒷판이 끝난 거예요. 어, 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더 앞판을 뜨고 잘릴 때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으셨으면 앞판을 한번 떠볼게요. 자, 앞판은 똑같이 뒷판이랑 맞춰주시고 고정해 주세요. 자, 똑같이 맞춰서 여기도 글씨가 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맞추셨죠? 자, 그러면 허리선 하나 딱 그려줄게요. 허리선 한번 그려주시고 앞판을 데려올게요. 자, 앞판은 다트만큼 안 잡을 거니까 밑으로 빼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딱 해주신 다음에 뒷판이 딱 비치실 거예요. 그러면 옆선도 뒷판이랑 똑같이 그려주세요. 옆에 부분에 트임을 넣었어요. 트임을 2인치 정도 트임이 뒷부분엔 있고요. 앞에 부분에는 기장이 조금 더 짧아요. 앞에 기장이 한 반인치 정도 기장을 짧게 할 거예요. 그리고 트임은 같이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요. 기장은 반인치 정도 앞에는 좀 짧고 뒤에 부분이 반인치 길어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자, 뒷부분에 이렇게 진동 내렸던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어깨 부분, 뒷부분에 쭉 비치는, 자, 목둘레와 어깨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평행하게끔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얘도, 자기 어깨랑 이렇게 암홀을 그려줄게요. 뒷부분에 아까 하나 빠뜨린 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뒷부분에서 잘 보시면 이게 레글런이에요. 이렇게 레글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글런인데 자 보시면 위에 여기서부터 2인치 떨어진 점과 곡자로 여기 아까 4인치 올라간 데랑 얘랑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요선 없어요. 요렇게 자를 거예요. 레귤런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치랑 여기 4인치 여기랑 요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네요.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 자 4인치 여기 나가고 여기서부터 14인치 나갔으니까 여기도 14인치를 나가 볼게요. 이렇게 14인치를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4인치 내려서 자, 4인치 내린 요선과 이렇게 딱 그려주세요. 뒷부분에 비친 데랑 뒷부분에 요선이랑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고, 아까 한번 다시 해봤죠. 여기서부터 4인치 올라가는데 한번 얘도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4인치 올라가는데 이렇게 체크 한번 하고, 자, 암홀자로 요 선과 맞게끔 요 4인치랑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선서부터 4인치까지 이렇게 표시. 자, 그럼 여기가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인치 가볼게요. 12인치를 딱 간 다음에 얘랑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앞에도 목을 좀 파야 되겠죠. 옆에가 1반을 팠으니까 앞에는 2인치를 파볼게요. 2인치를 딱 파신 다음에 얘랑 연결.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와 2분의 1 정도를 딱 표시하세요. 2와 2분의 1 표시한 다음에 여기 아까 4인치 올린 이 점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시를 해줄게요. 이런 선은 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앞, 이게 앞이에요. 패턴은 다 끝났어요. 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소매를 다신다 할 건데,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영상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까지만 자르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남는 종이를, 자, 종이를 요렇게 요 사이에다가 요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다 딱 넣어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종이로 요 앞판의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잘라주신 다음에 다 자르지 마시고 요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부분이 비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비치는 데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로,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라볼게요. 자, 요렇게 뜨면 소매와 목판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앞판을 자르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거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패턴을 떠놓고 제 영상을 보면서 한번 잘라보세요. 자, 옆선을 똑같이 잘라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잘라주신 다음에 남는 종이를 딱 놓고 풀로 붙여주신 다음에 요 자른 요 사이 요거를 카피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놓고 요렇게 종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비칠 거예요. 요렇게. 자, 비치는 애를 다시 한번 요렇게 카피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또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잘라 주세요. 자, 얘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딱 주름을 잡고 커프스를 달았죠. 자, 주름을 잡고 커프스를 달았으니까, 자, 소매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소매 두 소매를 붙일게요. 자, 이렇게 두 소매를, 자, 소매를 앞판 뒷판을 딱 놓고 테이프로 여기 목 부분 딱 맞춰서 고정 붙여주시고 밑에 부분도 딱 맞추셔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자 이렇게 놓으면 소매가 됐어요. 소매가 됐는데 이제 주름을 잡아 볼게요. 자 1인치 자 이렇게 놓으면 주름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주름 한 칸 띄고 주름 자 주름은 접은 데가 앞쪽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주름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소매로 주름까지 표시했고 마지막 하나 자 남은 종이로 커프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커프스는 2인치 넓이로 12인치짜리 커프스를 하나 딱 만들어 줄게요. 이게 커프스예요. 자 커프스까지 됐으면 진짜 이번에 마지막 밑가시 표시 좀 해드릴게요. 안단 표시죠. 안단 앞판 부분에 안단 이렇게 두 개를 딱 맞춰 주시고 자 옆에 2인치로 표시해 주시고요. 밑에도 좀 넓게 2반 표시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딱 맞춰 주신 다음에 안단 표시 이렇게 해줄게요.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뒷부분도 이렇게 딱 맞춰 주신 다음에 뒷부분도 뒤는 2반 해서 여기는 2반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암홀자로 이렇게 안단 표시 요게 안단이에요. 안단 자 요런 식으로 뜨면 소매가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패턴이 다 끝났습니다. 패턴 뜨는 게 뭐 여태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분들은 한 두 번 정도 보시면 한 세 번 정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자막녀가 만든 거에 제가 멘트를 잔소리를 좀 얹혔습니다. 자 그럼 만드는 영상 보고 올게요. 자 먼저 재단을 하기 전에는 항상 원단을 한 번씩 스팀으로 이렇게 다려주세요. 자 요척은 1.5야드 정도 소요되는 거고요. 재단할 때 마카라고 해서 원단 패턴을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은 앞판, 뒷판을 골시기 때문에 쭉 먼저 걔네들을 잘라가지고 앞판, 뒷판을 골시로 먼저 재단을 하세요. 자, 지금 잔소리는 원단을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원단이 넉넉하다고 해서 덤성덤성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한쪽으로 몰아서 최대한 남게끔 혹시라도 나중에 옷을 만들다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원단 항상 몰아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시접은 양쪽 옆에 밑단 전체적으로 반인치 정도 시접을 주시면 돼요. 시접을 주시고 잘 이렇게 잘라주시고 가위질을 할 때는 항상 앞에 1인치 부분만 사용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빨리 하게끔 그래야지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는 게 적어요. 자 소매도 밑단도 반인치 정도 시접을 주시면 되고요. 반인치 정도 시접을 주시고 양쪽 옆에 하고 또 잔소리를 했네요. 원단을 항상 똑바로 가게끔 이렇게 울퉁불퉁 할 때는 항상 이게 똑바로 하면서 재단을 하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자, 반인치 시접을 다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카메라 들고 촬영하는 게 더 힘드네요. 제가 직접 만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막녀가 가봉을 중간중간에 많이 해봐가지고 가위질이나 미싱 직선바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해요. 자 밑에 부분에 1인치씩 주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낯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안단 지금 안단 패턴을 따로 종이로 이렇게 카피하지 않고 미리
그 테이프 그 잘라서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 카피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안단도 반인치 다 주시고 재단해 주시면 돼요. 자, 안단 자, 이제 커프스 만들기 위해서 심지 붙여가지고 커프스를 두 개를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다대테이프 꼭 늘어나는 곳은 다대테이프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대테이프 목 부분을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목 부분에 다대테이프를 쳐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잔소리하는 건 뭐냐면 다대테이프를 미싱 지금 자막녀가 미싱 박을 때다 붙였는데 그러지 말고 끝부분에다가 붙여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단 그 나중에 시다 미싱이라고 해가지고 시접을 한쪽으로 넘겨서 스티치를 때릴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끝에다 붙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박는 데다가 그 다대 테이프를 붙이지 마시고 시접만큼만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네요. 심지를 지금 자막녀는 재단을 따로 해가지고 심지를 붙이는데 이게 잘 안 붙어요. 정확하게 두 개가 안 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심지를 붙인 다음에 같이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심지를 붙여가지고 하면 끝부분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심지랑 몸판이랑 안단 이렇게 먼저 박아가지고 끝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붙이지 말고 한번 박아서 넣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다미싱이죠. 시접을 다 넘겨가지고 스티치를 한 번씩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로시라고 하는데 예쁘게 끝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안단을 끝부분을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박아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다려주는 거예요. 심지랑 같이 딱 붙게끔. 자, 소매 주름도 미리 이렇게 박아놓으세요. 한 4분의 1 정도 옆에 떨어져서 반인치로 박을 거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쭉 주름 박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판들 옆에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몸판들 소매 부분하고 옆에 부분 앞뒤로 이렇게 쭉 박아주시는 거고 자, 그 부분이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잘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곳 같은 걸로 밀어주면서 박아주시면 되고요. 다 박았으면 오바로코 한번 쳐볼게요. 오바로코 같이 가르지 말고 여기 부분은 같이 치세요. 자, 같이 친 거를 놓고 시접은 자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앞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시접을 쫙 모아서 딱 다려주시고 시접을 다리면서 항상 몸판도 한 번씩 다 다려주시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리기가 편해요. 그 부분만 다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려주세요. 자, 소매 주름 잡은 거랑 같이 있는데 옆선 쭉 박을게요. 자, 옆선 했는데 옆선은 트임이 있기 때문에 가름솔로 이렇게 갈라서 할게요. 갈라서 하고 항상 뒤에서 한번 다린 다음에 겉에서 한번 꼭 보면서 다려야 돼요. 우는 부분이 없는지 겉에서 다려셔야 돼요. 안에서 한번 이렇게 딱 고정하고 겉에서 꼭 박아주셔야 되고요. 안단하고 지금 몸판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꼭 받기 전에 둘레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핀 같은 경우나 집게 같은 경우로 고정을 하시고 미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안단하고 이제 박을 건데 지금 뭐냐면 겉에서 지금 자막녀가 다리려고 해서 안에서 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로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끝부분 시접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시접을 딱 끝에를 예쁘게 나오게끔 한번은 안에서 이렇게 다려줘야지 겉에서 다리면은 이렇게 안 예쁘게 이렇게 고르시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에서 조금 조금씩 예쁘게 되게끔 다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뭘 하는 거냐면, 자, 안단을 다 박았잖아요. 그럼 안단이 덜렁덜렁 되잖아요. 그러면 안단의 소매 옆에 부분하고 이렇게 시접 있는 부분이랑 안단을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안단을 예쁘게 딱 평평하게 잘 놓이게 놓은 다음에 핀으로 딱 고정을 하세요. 평평하게 울지 않게끔 놓은 다음에 제낀 다음에 시접 있는 부분이랑 고기 부분만 살짝 찍어주는 거죠. 미싱으로 한 왔다 갔다 한 두 번, 세 번만 딱 해서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단이 막 이 부분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컵부스 옆선 한번 박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컵부스를 한번 달아볼게요. 컵부스를 먼저 안쪽에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안쪽에서 먼저 박아주시는 거예요. 안쪽에서 딱 박아주시고 미리 다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컵부스는 시접이나 이런 걸 꺾어서 한쪽은 시접을 꺾고 한쪽은 그려놓으셔서 지금 그린 대로 쭉 박고 이렇게 제껴서 겉에서 스티치를 딱 때려주시는 거예요. 겉에서 스티치를 딱 이렇게 잘 매만져 주시고 위에서 이제 스티치를 딱 때려주시면은 왜냐면 이게 겉에서 박고 안에서 스티치를 때리면은 이게 안 맞아요. 잘 초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안에서 박아가지고 겉에서 스티치를 이렇게 때려주시는 거예요. 겉에서 스티치를 때려주시면은 좀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왜 이거 스티치 때릴 때는 찝히는 현상 생기니까 살짝 당겨주시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살짝 당겨주시면서 그래야지만 한 바퀴 돌다 보면 쭉 밀려가지고 찝히는 현상 생기니까 송곳으로 꼭꼭 밀어주면서 안 찝히게끔 초보자들은 이렇게 간혹 이렇게 찝히는 경우가 있어요. 쭉 박아오다 보면 자 근데 예쁘게 이제 소매 컵부스도 달았네요. 자 한번 이렇게 스팀으로 그때그때 미싱이 한꺼번에 다 한 다음에 하지 마시고요. 어느 부분이 끝나면은 다시 한 번씩 다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옷을 완성하고도 별도로 시하게라고 다리지 않아도 옷이 잘 떨어져요. 중간중간에 귀찮아도 한 번씩 어느 부분을 받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부분이 잘 박혔나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주름도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위에까지 눌러주실 분 없고요. 박은 부분만 살짝 당겨서 주름이 딱 잡히게 놓은 다음에 살짝 주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밑단은 이제 밑단만 마무리하면 이제 옷이 끝나겠죠. 밑단에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밑단이 올 같은 경우가 풀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을 한번 바싹 잘라주신 다음에 뱃놀이라고 하는 거죠. 뱃말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말아박기를 할 때 최고죠. 이렇게 지금 뱃말로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박고 뒤집은 다음에 시접 4분의 1 정도 간격으로 쭉 박아주시는 거죠. 빠르게 돌리니까 자막력은 미싱 굉장히 잘해 보이네요. 자 밑단을 이제 말아박은 데들을 꿀렁대는 것을 스팀으로 한 번씩 살짝 죽여주시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쫙 펼친 다음에 네, 잘 예쁘게 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가 심한지를 이제 알았네요. 아마 자막녀가 뚱뚱해도 제가 잔소리 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원단들 면으로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폴리도 가능하고 다 있는 원단, 짜투리 원단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 바깥에 나가기가 좀 힘드니까 안에서 가을 걸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예쁜 요거랑 어울릴 만한 제가 통바지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패턴이 너무 예뻐요. 7788999100까지도 다 입으실 수 있는 통바지, 통 넓어가지고 고무줄 바지로 하나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